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일단도 내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그쵸.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보다는 내일. 예. 근데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저께 장 후반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대신에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제 테슬라하고 모더나 네네. 이제 여러 가지 호재 성장으로 인해서 6에서 1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의 그런 흐름 때문에 그 어제 갑자기 밀렸던 대형 기술주나 이런 것들이 시간 외로 지금 플러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어질지가 여부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뭐 로젠그렌이나 카플란이나 메리데일리 이런 총재들의 발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양반들의 공통적인 최근 들어서 6, 7, 8월 달에 그 발언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그거예요.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연준이 무정거를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서 이게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인해서 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 국채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금하고 은이 네.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장에서 안정을 찾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차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의 변화가 커진다라면 그에 따른 뭐 상승폭이 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주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정도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그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장에서의 좀 투자 심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요거 꼭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마감 결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0.5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432. 팀장님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강세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1.37%의 상승으로 5만 9천 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부분을 보실 때 역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2,275계약 정도 계속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 대비선 부진했네요. 1.7% 하락으로 845.6포인트로 오늘장을 마친 하루였습니다. 오늘 뭐 지금 앞서서도 말씀하신 모더나 얘기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얘기 백신 얘기가 일단 나오면은 바이오주가 오늘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오늘은 특히나 이 콘택트 관련주라고 불리는 뭐 여행이라든가 소비 쪽의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서상현 팀장과 그리고 박시은 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